이거 긁어내기 완전 갓카드 아니야 지금. 엘리트 조폐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이게 게임이냐? 붕팅 개좋네. 아이고, 표창까지 주셨네. 아, 젠장. 이 좋은 걸 사일런트 혼자 쓰고 있었네. 펜촉. 저거 광기 가지 소면 오케이? 이거 죽이면은 골드 벌지 않나? 어차피 퍼펙트 할것 같은데 잡고 가야겠다. 빨간만 몇번 잡는 거야? 이제 때리기 힘들어지는데.
아, 방금은 긁어내기 쓰는 게 맞았구나. 붕팅인 거 까먹었다. 스네코도 얼마 될것 같은데. 전투 버퍼 초커 왕관은 안 되겠지. 나작집밖에 없나? 벨벳 짱커. 저놈의 수비를. 아, 제거를 좀 하고 싶은데, 엘리트도 많이 보면서 제거도 하려면은 여기랑 여기 하면 되겠네요. 여기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고, 상점도 2개 있다. 유물 쭉쭉 사고. 밀집 포션 어디다 쓰지? 얼알 향로. 아, 이거는 향로 각이지. 얼알도 하나 쓸까?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은데. 황금 우상도 조금 탐나긴 하는데 바꾸지 말까? 아, 그래도 바꾸는 게 낫겠죠. 황금 우상 있어도 돈 많이 벌것 같은데. 황금 우상 들고 갈까 그냥? 비우상, 당연히 비우상이지.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가지가 이상한 거 집어넣는다. 팽이 조각 모음 핵분열. 둘 중에 뭐가 나을까? 조각 모음이 낫지 않을까? 핵분열 조각 모음 좀 세네. 핵분열은 가지 때문에 이상한 거 튀어나와서 짜증날 것 같아. 뭐지, 뭐지? 이중시전?
이중시전도 지우기 좀 아깝긴 하다. 이거 알두 개였구나. 나 모르고 있었네. 프리즘 전략가가 아 1렘 핵분열 이트 지금은 타락인가 파지직 강화도 할 만할 것 같긴 하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롤토체스 나올까? 축전기. 축전기의 조건품. 은근히 회중시계 각이 괜찮네. 융합. 융합 걸어내기. 애매한데 뭐 안 맞으면 됐지. 밀집 포션 쌓이는 거 봐. 스네크홉을 꺼내기.
스네코나도 재밌겠다. 이렇게 보니까 소비 소비 축전기. 왼쪽에 강화된 몸체 터보 평형. 터보 넣고 가지를 봐야 되나? 긁어내기 이어도 공업 활동한다. 터보랑 같이 쓰기 힘들다. 넌 나의 것이다 나오더라도 버퍼 이스택이면은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보면은 긁어내기가 왜 이렇게 구리냐. 다른 카드랑 너무 합이 안 맞는다. 하위모 어차피 긁어내기가 하위모를 버릴 텐데. 물론 뭐 긁어내기를 안 쓰면 되긴 한데 그거는 약간 좀 긁어내기가 그냥 보이면 다 갖다 버리니까 너무 답답하네. 여기 상점 보고. 아니다, 상점 하나만 볼까? 내 상점 보고 위에 상점 하나 더 보고 돈 없을 것 같으면 옆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띵띵.
긁어내기 또 나왔어. 4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덱으로 어떻게 심장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잡는 것까지는 미션이 아니긴 한데. 가려운 디펙트. 꾸준히 이득 본 걸로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제 어떤 식으로 덱을 완성시켜야 되지? 담배. 진짜 리얼 프리즘 같은데. 긁어내기 뿔. 뭐 카드 자체 밸류가 높으니까 하나 더 넣어도 되겠지. 냉뿔. 오리아르콘. 오리아르콘은 발동 될 일 없을 거고. 다음 상점 보자. 유물이 별로 좋은 게 안 나왔네요. 여기 엘리트 두 마리 잡고 위에 상점 하나 더 보면 되겠다. 저에서 소환하면은, 아, 쟤네들 자폭에서 없어지는구나. 자리도 없는데 왜 소환 패턴 뜨나 했네. 뭐야, 제 구성은 왜 붕팅 안 떠? 아이고 나 붕대 까먹었다. 아니 붕대가 아니라 저거 뭐냐 저거. 아무튼 저거 까먹었다. 팽이 까먹었다. 색이 센건가. 색긴 센거 같긴 한데
센 건가? 아니 뭐 직접 보니까 세긴 한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근데 이대로 심장 가면은 뭘 해야 되지? 그냥 스네코 돌진 쓰듯이 그냥 밸류로 캐는 건가? 불피로 다 패고 있는 거 보면은 세긴 센것 같네요.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냥 1코스트 돌진을 계속 쓰고 있는 건가, 그냥? 후파 하나 더 쓰면은 딜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수리건 빠따 아니요? 아닌가? 아니면은 구상으로. 아 근데 구상 저거 걷어내기가 계속 버려서 발동도 안 날건데. 역시 간리검인가? 아니면 대비 긁어내기 지금 개쩔 것 같은데. 대비 팽이도 되고. 대신에 이거 하면은 이제 붕팅 쓰기는 제한되고. 대비 긁어내기, 대비 긁어내기. 아씨, 나 너무한 거 아니야? 담배나 피워야겠다. 빡치니까. 홀로그램 자꾸 가지 똥 나와서 그냥 치워야겠다.
데뷔 서순 기억이 안 나요. 먼저 넣은 카드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보면? 인마가 내 덱에 와상 넣었어. 나쁜 시키. 대박집. 기계학습은 팽이라서 필요 없을 거고, 알고리즘 못 키울 거고, 폭풍도 필요 없고. 이걸 받네. 에너사이저 팽이라서 오케이죠. 아, 뭐야. 아, 달팽이색. 달팽이색. 빙하 소비 있다고 했어야지. 살려줘. 아니, 소맥투성이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어리석은 놈.
김치. 야, 왜 이렇게 뭔가 가리고 싶지? 핵분열 에너자이저 이렇게 가고 팽이 보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대비 들고 오고 싹 다 밑에 넣은 다음에 잠깐만 먼저 넣은 게 위에 올라오나? 대비 순서 너무 어렵고 먼저 넣은 게 먼저 나오네. 이렇게 대비 긁어내기 순환덱. 지금까지 이런 덱은 없었다.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일단 드로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긁어내기 대비가 나와야 되니까. 입술 더 쓰네 이거. 또 나와. 밀집 포션 3개로 심장 잡을 수 있지 않을까? 3000점이라고? 얼마나 엘리트를 조진 거야? 순수는 가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고 재생들을 보아야지. 걷어내기하고 싹 다 뽑은 다음에 대비로 다 집어넣고 긁어내기로 뽑아서 쓰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결국에는 후벼 파기가 다네. 팽이랑 아, 이거 팽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팽이 아니었으면 고래 바뀌었는데. 맨들맨들한 돌. 향로 안 보고 왔네.
야, 다시 시작이다. 오면 어떡해. 아, 뭐 됐어. 언제 뽑든 똑같이. 아, 미친. 가지가 트롤한다. 아, 버퍼 같구야. 가지 색 뭐하냐. 그 구급상자. 900파기가 워낙에 세서 잡긴 잡겠네요. 30대. 1배파기 1제띠. 끝. 방송 놓쳤다. 점수 엄청 높게 나올 것 같은데. 3921. 붕팅 클래스가 어디 안 가는구만.